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뉴욕에 와 있고요. 행사권으로 와 있어요. 행사 때 입을 옷이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가 돋보이는 옷이기 때문에 오렌지 그래픽 라인이 돋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구달의 청귤 비타시 토너 패드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구달에 얽힌 저의 일화를 아시나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Q&A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쩌다가 제가 좋아했던 바디미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게 구달 거였는데 되게 오래전에 단종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진짜 쟁여놓고 썼단 말이에요. 향이 너무 좋아서. 그거 다시 너무 쓰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고 했더니 구달 측에서 인기 있는 이 청귤 라인이랑 같이 세상에 두 개밖에 남지 않은 그 제가 좋아했던 바디미스트의 향이랑 똑같은 핸드크림을 공수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후로 청귤 라인을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하, 진짜 저번 LA 출장 때 너무너무 잘 썼어요. 진짜로 청귤 성분이랑 비타민C 유도체가 같이 있어요. 자연유래 과일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매일 사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각질을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도 저분자 작은 크기로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잘 흡수되게끔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 일단 LA가 진짜 햇살이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다리에도 각질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더라고요. 샤워만 하고 나와도. 근데 진짜 이거 몸에도 같이 썼어요. 각질이 진짜 하루 종일 안 생기면서도 산뜻해서 너무 좋았고 꺼내서 그냥 닦아주면 돼요. 제 피부가 좀 약한 편이라서 각질 케어 잘못하면은 진짜 피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피부가 따갑지도 않고 닦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입술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머리 말릴 때도 좋아요. 머리 말릴 때 패드 두 장을 이렇게 붙여놓고 말리면은 수분도 증발 안 되고 그동안 케어도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다용도야, 다용도. 그 다음은 로션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기초 브랜드고요. 아마 피부과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용하는 제품은 아토베리어 365 로션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거랑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브랜드여서 같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 세라마이드를 포함한 피부 지질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이 된 더마온이라는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토스 핑고신이라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손상된 피부의 장벽을 강화를 시켜주면서도 고보습을 강조한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보습 로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리치하고 왠지 유분이 많은 피부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 화장 밀릴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라이트예요, 텍스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라이트해요. 이게 라이트한 텍스처라고 해서 시간 지났을 때 건조해지는 것도 아니고 산뜻한 포뮬러가 느껴지긴 하죠. 제가 지금
절대 적게 짠 게 아니거든요. 제 피부는 우선 유분도 없고 수분도 없는 굉장히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피부 제품을 진짜 많이 안 사용하거든요. 거의 하나 아니면 두 개 사용해요. 근데 평소 저의 그런 루틴이랑 너무 잘 맞게도 얘는 하나만 바르면 고보습에다 피부 장벽도 되는데 라이트한 사용감까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계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로션 습관을 실천 중이에요. 그 다음 립밤을 발라줄게요. 그 다음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젤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W랩의 라이트 케어 아쿠아 선젤 사용해볼게요. 화장품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큰 성분이 바로 물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물 대신 편백수가 60%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편백수랑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진정해주면서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선젤이에요. 우선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알지만 메이크업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발라주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화장이 많이 밀리거나 유지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젤 타입으로 나와서 그런지 엄청 산뜻해요. 그리고 백탁 현상이 없어서 그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끈적임이 없는 젤 텍스처를 갖고 있는데 사용감이 엄청 산뜻해요. 발라볼게요. 제가 한 겹만 바르는 줄 알았죠? 두 겹 바를 거예요. 한 겹 더. 두 겹 발라도 하나도 안 밀리고 이건 평소에 선크림에 약간 악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쯤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 쿠션 사용해볼게요. 다음 포니 이펙트의 커버업 프로 컨실러 사용해볼게요. 마이키코의 3.5호 브러쉬 사용해볼게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쪽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을 산뜻하면서도 수분감이 넘치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팟타입 컨실러 사용하실 때 확 매트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분 랩핑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잡아줬던 수분감을 날아가지 않게 랩핑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브러쉬 안쪽까지 컨실러가 머금어지도록 고르게 브러쉬에 발라주고 양 조절을 해서 다크서클을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팟타입 컨실러 촉촉함을 강조해서 나오려고 바르면 윤기나는 텍스처로 나온 제품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절대 안 써요. 눈가에 주름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주름에 그 촉촉한 텍스처가 다 껴요. 주름 부각이 오히려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세미매트 텍스처라서 딱 가릴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커버를 하면서도 주름에 안 끼이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 파우더로 피부 표현을 고정을 해줄게요. 이거 제가 엄청 애정하는 파우더인데 블러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번에 누가 떨어뜨려가지고 뚜껑 쪽이 깨져가지고 다시 샀어요. 저는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브러쉬 안 쓰고 퍼프로 그냥 다 발라볼게요. 다음 얼굴에 음영을 넣어봅시다. 세포라에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본 섀도우인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음영 컬러랑 비슷해서 이거를 한번 코 음영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피카소의 224번 음영 브러쉬로 사용해볼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얇게 생긴 아이브로우는 너무 진하게 페이오프가 되면 눈썹 그리는 게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섬세하게 발리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땀이랑 물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속력도 좋을 뿐더러 아니 비행기 타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멀쩡하면 뭐 말 다한 거 아닌가요? 눈썹을 한번 그려봅시다. 베어미네랄스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마이키코의 1.235 브러쉬 사용해 볼게요. 이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얘를 눈두덩 중앙 부분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으로 사용해볼 제품은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너무너무 애정하는 포니이펙트의 스테이프드 아이스틱 더키 컬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컬러는 오렌지 톤도 아니고 살구 톤도 아니고 핑크 톤도 아니고 베이지 톤도 아니고 그 모두가 합쳐진 굉장히 오묘한 컬러의 제품이고요. 얘를 눈 앞에 언더라인부터 중앙 부분까지 진짜 이거 하면 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눈 앞쪽까지 오늘 아이라이너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테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후로우시 모테라이너 진짜 광팬인 거 아시죠? 진짜 거의 매 메이크업에서 매일 사용을 했는데 드디어 PPL이 들어왔어요. 예! 우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브러쉬에 모질에 있습니다. 일본의 붓 장인 6명의 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브러쉬이고요. 강도와 탄력이 각각 다른 4가지의 브러쉬를 기술력을 더해서 혼합해서 만든 브러쉬예요. 이 4가지 종류의 모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을 줘서 강하게 그리면 볼드하면서 인텐스한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고 또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용도인 게 이 페이크 언더래쉬 그릴 때 이거를 진짜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세밀하고 얇은 라인을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세필 브러쉬도 같이 믹싱이 되어 있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라인으로 부드럽게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 브러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러쉬 모질이 너무 부드러워요. 눈가가 엄청 예민한데 이 브러쉬를 이렇게 그리면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평소에 느끼셨던 분들은 진짜 모테라이너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너무 부드럽고 원하는 느낌으로 아주 얇게 혹은 두껍게도 그릴 수가 있는 브러쉬예요. 또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지력이 되게 좋아요. 번지지도 않고 두껍게 그려지지도 않고 진짜 이거는 신세계예요. 이거 지금 거의 한 10개 넘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 디자인 봐 얼마나 각져 있는 이 팔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브러쉬 한번 사용하면 다른 붓펜 라이너 못 써요, 진짜. 이제 속눈썹까지 다 연출이 끝나면 그때 얘를 한번 더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글리터 리퀴드 섀도우를 눈두덩과 언더라인에 포인트로 발라볼 건데요. 사용할 제품은 스티멍 제품 사용해볼게요.
컬러는 이 따뜻한 계열 말고 차가운 계열도 같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눈두덩에 이렇게 끝부분 빼고 진짜 예쁘죠? 언더에도 중간 부분에 끈적이지 않고 되게 촉촉한 젤 텍스처라서 어렵지 않게 펴바를 수 있고 답답하지 않은 텍스처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펄감을 가졌는데 되게 가볍게 펄감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가격이 3,500원이야. 가성비 대박이지 않나요, 진짜? 자, 이제 속눈썹을 연출을 해볼게요. 제가 속눈썹을 잘라서 나눠서 붙이는 이유는 이렇게 나눠서 붙여야 시간이 지나도 이 인조 속눈썹에 눈 찔리는 느낌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윙크에도 속눈썹이 안 찌글찌글해져. 그쵸? 그 다음 마스카라를 사용해 볼 건데요. 포니 이펙트의 더블 글램 마스카라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끝에 늘어나는 텍스처 보이시죠? 되게 쫀쫀한 젤 텍스처예요. 그래서 바르는 즉시 건조가 되면서 유지력이 굉장히 좋고 시간이 지나도 가루 날림이 없거든요, 이 텍스처 때문에. 그 다음 마스카라가 거의 건조가 됐으면 아이래쉬 컬러로 뿌리 쪽을 인조 속눈썹이랑 원래 속눈썹이랑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제 아까 사용했던 모테 라이너를 다시 사용해서 눈꼬리를 마저 그려줄게요. 오렌지 컬러의 그래픽 라인을 연출하기 위해서 비비드한 컬러의 젤 라이너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다음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브러쉬는 스쿠 제품 사용해볼게요. 그다음은 쉐이딩. 에코툴즈의 딥파인 브러쉬 사용해볼게요. 브러쉬가 쉐이딩 막 바르기에 진짜 좋아요. 하이라이터는 이 제품 사용해볼게요. 이 컬러. 브러쉬는 마이키코의 0.21 브러쉬 사용해볼게요. 아까 전에 비 오더니 지금 다시 해가 드러났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립 컬러를 발라볼 거예요. 이 제품은 시세이도의 컬러 젤 립밤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제 아이라인 컬러와
옷 컬러에 맞추기 위해서 112번 타이거 릴리라는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젤 포뮬러로 되어 있는 립밤이고요. 컬러가 구현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너무 립밤처럼 묽지도 않고 그렇다고 립스틱처럼 매트하고 너무 답답한 컬러감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맑은 반짝이는 빛이 나면서 컬러 발색도 너무 잘 되거든요. 엄청 산뜻한 오렌지 컬러예요. 근데 노란빛이 강한 오렌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자연스럽게 코랄빛이 감돌면서 여름까지 쭉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감이거든요. 입술이 되게 편안하게 립밤 바른 것 같은 느낌인데 컬러감까지 약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각질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바르시기에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입술까지 발라주면 오렌지 그래픽 아이라이너로 포인트를 준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